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의 웃음 박사 김영식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100m 달리기 한 거라고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230개 이상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10초만 박수치고 웃으면 이 300개 정도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KBS 건강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했어요. 제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여기서는 달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으냐 했는데 웃음이 조금 더 좋았어요. 무슨 수치가 높았냐면은 엔돌핀 수치가 좀 높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 뇌는 착각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뇌는 놀랍게도 착각을 잘해서 그런 척하면 그쪽으로 먼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주 잘해요. 그런 척 잘하죠. 슬픈 척도 잘하고 기쁜 척도 잘해. 거짓말이지만 잘하잖아. 예? 심청이가 이 슬픈 그 대목을 할 때는 엄청 슬프게 하잖아요. 어? 춘향이가 이도령 만나는 대목에서는 엄청 어때요? 즐겁게 해야 되고 쑥대머리에서는 그냥 간장에 썩은 눈물을 그냥 확 짜갖고 그냥 거름을 확 쬐갖고 해볼 정도로 그걸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뇌는 대단한 거예요. 난 지금도 참 그 심청관을 보면 참 대단해. 심청이가 세계 최초의 프리다이빙 선수였단 말이야. 응? 무산소로 완전 밑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산소통 안 메고. 기가 막히잖아. 예. 그것도 풍랑이 그렇게 치는, 뭐, 배 위에서 그대로 다이빙 해버렸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프리다이빙이라고 있어요. 산소 없이 한 100m까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필리핀 세부에 갔다 왔어요.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왔는데, 저는 이번에 46m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야말로 하는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오로지 내 호흡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심청이가 대단하다. 그 시대에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한 방에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어른들을 초청해버렸어요. 대단한 거요. 응?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맹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가버렸을까. 참 대단합니다. 그쵸? 예. 교수요. 남들은 내가 국악과 교수인 줄 알아. 내가 국악인들을 놓고 국악 선생님들을 놓고 내가 강의했거든요. 난 틀리든 안 틀리든 그냥 해. 틀려도 쪽팔리지 않잖아. 전공이 아닌 게. 응? 또 틀리면 자차기 해보면 돼요. 참사 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언젠간 우리가 해방이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참사초롱을 피워나라 이 말이에요.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우리가 해방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일제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한, 슬픔, 눈물 이것을 가장 쉽게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북한이라는 거예요.
샘토리를 봐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 응? 여러분, 요즘에는 막 거꾸로 엎고 난리 아니, 비보이들. 어? 비보이 10년만 해보시오. 다 관절이 가버려. 뼈가 다 녹아버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오바 동작을 할 때는 다 가버립니다. 전부 병신이에요, 사실은. 그치? 이게, 저, 그 흑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연성과 강한 근육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또, 한국 민족은 도개불잖아요. 예, 양옆으로 한자 원샷하고 삐뚤어버려요. 응? 기가 막히고 똥물을 원샷하셨냐고 하죠. 옛날 선생님들은 똥물을 원샷하셨겠어. 목을 튼다고. 기가 막힌 분, 넌 똥물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 먹어봐. 맛이 괜찮아요. 예, 올해 들어 여운이 남친다. 똥물이라는 것이 그 기가 막힌 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춤을 봐보라 이 말이야. 얼마나 기다렸어. 여인의 한을 실었잖아. 응?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 춤을 춘 거 봐봐요. 누가 보면 이제 손수건이다 생각하면 이 할머니가 나와갖고 오전 내내 이런 거 갖고 봤다 입었다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팔 아프시고 반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봤다. 뻣뻣다 뒤집었다만 한데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요. 대부분의 서양의 댄스, 댄스와 춤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댄스는 반드시 스텝이 있어야 되고 춤은 스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저 인문학 강의니까 춤이라는 글자를 보면 춤이죠. 이 침시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좌심방, 우심실도 다 나누는 것이 침이라는 발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춤은 음악도 필요 없고 스텝도 필요 없어도 손 뻗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춤이야. 무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무대와 음악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런 그 문화 자체는 이 한, 눈물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다 승화시켜. 나중에 어떻게 이분이 여러분을 풀잖아. 풀면 어때? 다 풀어져 버리니까 산을 풀어낸다. 그래서 산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국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뭐냐면 21세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의 50% 정도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서울의 중앙부, 중심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울한 거예요. 삶이 우울한 거예요. 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20대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10대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 증가율이 높아 성질의 금어기를 엄청 금해. 재미없으면 죽어본다니까.